보셨어요? 이거 좋아요 기본으로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좋아요는 이거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다들 그러더만. 우리 여기 현재 계신 분들 나가시면 이거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누르고 들어오세요. 그래도 13명이면 13명이 딱 지켜야 되거든. 물론 나는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막 승질 나더라고. 여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셨죠? 자, 허야 갑니다. 가자. 네, 고맙습니다, 이하님.
동네 오빠라도. 아, 동네 오빠 힘든데. 오늘은 좀 땀 좀 안 빼려고 그랬더니 그냥 아주 그냥 어? 식구들이 더 웬수라니까. 자, 동네 오빠 갑니다. 동네 오빠들. 6, 7, 8, 예, 렛츠고!
주고 보슬이 준비해. 비단아 너 일로 다 와봐봐.
그 고맙습니다 하는 너 노래 있잖아 마지막. 덕분에 그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하자. 어? 천만이 오빠하고 나하고 보슬이도 참여해주면 좋고 이렇게 덕분에 정말 명절 외롭지 않게 잘 보냈습니다. 돈 되고 안 되고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명절에 집에 혼자 조용하게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막 이 사는 게 뭔가 버리별 다 생각이다. 진짜 명절 때 제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진짜 어떤 놈이라도 아무나 잡아서 시집 가보니까. 근데 한순간에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잖아. 그거 안 되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소리를 내고 지금 남자는 똑같아요? 아니 남자가 남자 똑같다 그러면 어떡한대야? 어?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명절 그 어려운 명절을 한순간에 선택한 뻔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외롭지 않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청솔님, 우리 저 향경님, 계단이 언니, 우리 저기 장갑둥님, 사모님, 우리 프리보드님, 진짜 종원님, 뭐 저기 프리보드 완, 조라지 감독님, 그리고 언니 오빠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한 게 별거 없어. 이게 우리 곁에 지금 있어주신 분들이 최고로 소중한 분들 맞죠? 최고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최고. 그리고 우리 저기 감독님, 우리 저기 자기야 까줘 이러는 우리 애무새 감독님, 그리고 우리 장털보 감독님, 그리고 서양근 감독님, 그리고 저기 오래간만이지만 우리 복돌이 감독님, 복돌이 감독님 더 멋있어졌어. 그렇죠? 더 멋있어졌죠? 이렇게 와줘서 복돌이 감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원래 장가 간 거 아니에요? 나 장가 갈 때 부수했는데? 이혼하고 또 갔어요? 뭘 또 가요? 또 이상한 아니라잖아 이거 아 근데 감독님 그거는 능력이요. 아니 뭘 또 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또 가세요. 그러니까 아 또 가면 안 되지. 또 가면 안 되지. 이혼해지면 가야죠 또. 이혼해. 에? 소양만 감독님 장가보니 진짜 하는 말인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냐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장가 보내고 줘도 못 먹어. 그지? 줘도 내가 볼 때 기운 딸려도 못 먹어. 이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치요? 뭐, 장가 굳이 가야 되겠으면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비단이라도 데리고 가세요. 너 힘없는 사람 좋아하지? 너는 아가씨잖아. 나는 아줌마야. 서양관 감독 여자복 이렇게 터졌네. 서로가 가겠대? 서로가 어떻게 프로필을 말하자 그러면 저기 무슨 대학교 나왔지 우리 아버니가? 연세대 나왔다 그랬나? 왕십리 똥파리였는데 왕십리가 무슨 대학교였지? 저기. 왕십리 똥파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나오셨다 그랬어. 한양대 나오셨지. 지금 저 정도 연세 한양대학벌이면 진짜 끝내주는 거 아니오? 그지? 한양대 건축학과 나오셨어. 에? 한양공대 나오셨어. 어떻게 갈래? 둘이 가위바위보해 그럼.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 가위바위보. 감독님 우리 마음이 없어 하잖아요. 감독님이 싫어요? 봐봐 오로지라잖아 오로지. 그러니까. 자꾸 장가 보내라 그래요. 그냥 돼지 감독님 가만히 있어. 집 구석 가서 두들겨 맞지 말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명절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5일 동안 매일 이렇게 와주시고 정말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왕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노래 비단이와 함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인사.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따 마이크 잡을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인사를 드릴 거예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제 마음 알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당신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노래 잘하는 보스리가